조금 어려운 얘기긴 한데, 이 세상에는 이두 가지가 존재해요. 그래서 변할 수 없는 진리, 변할 수 없는 진실, 이거를 우리가 객관적 진실이다 그럽니다. 객관적이다. 그리고 어떤 것은 객관적 사실을 갖다가 내가 해석해요. 우리는 그거를 주관적 해석이라 그럽니다. 이 세상에는 변할 수 없는 진리, 진실이 존재를 하고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나의 해석이, self interpretation이라 그러는데, 주관적 해석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시계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아요. 오른쪽에서 오른쪽으로 돌아요. 시계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시계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 그 시계는 그게 아니에요. 시계는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는, 그거 자기 주관적인 생각일 뿐, 시계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는 게 맞습니다. 그걸 객관적 사실 얘기합니다. 하루는 24시간입니다. 그렇죠? 하루 24시간인데, 이거는 정해져 있어요. 서양 사람도 하루가 24시간, 동양 사람도 하루가 24시간, 젊은 사람도 하루가 24시간, 연세 드신 분도 하루가 24시간. 그런데 바쁜 사람들은 자기 느낌에, 아유, 하루가 10시간 같아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24시간이 10시간 된건 아니에요. 그건 내 생각일 뿐이에요. 내 느낌일 뿐이에요. 그걸 우리는 주관적 생각, 그럽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의 세계는 정확한 원리와 원칙이 있어요. 정확한 원리와 원칙에 의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의도적으로 안 받거나, 몰라서 안 받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래요? 불편한 진실이다. 그럽니다. 사실인데, 우리가 그것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건 사실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입니다, 비유.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그냥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핵심적인 의도가, 영적인 의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세 주에 걸쳐서 불편한 진리, ugly truth. 그래서 불편한 진리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풀어가고 있는데, 부자는 굉장히 호화로운 사람 생활을 했지요. 굉장히 부자죠. 돈이 많지요. 떵떵거리고 살았지요. 거지는, 그 나사로는 거지입니다. 그리고 병들었습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개들도 안 먹는 것도 얻어먹을 수 없는 아주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부자가 인정하든 안 하든 그는 죽었어요. 거지가 인정하든 안 하든 거지도 죽었어요. 부자가 말하기를, 나는 돈이 많으니까 안 죽어. 그건 자기 주관적인 생각일 뿐 그는 죽습니다. 죽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은 다 죽어야 돼요. 아, 나는 안 죽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그건 자기의 생각이지, 당신의 생각이지. 인간은 죽습니다. 언제든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바. 바라는 게 영어 성경에는 principle of God. 하나님의 정하신 원칙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에요. 어떤 사람도 이 길을 핑계하거나 피할 수가 없어요. 죽음은 다 옵니다. 누구도 다 와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인데,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너무나 소중한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 보세요. 22절, 16장 22절.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거기까지만. 여기 보면 성경이 두 가지 다 말씀하고 있어요. 거지는 죽어 아브라함의 품에, 천사들에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부자, 거지는 죽어서 그렇게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부자는 장사되었다 그랬어요. 거지에 대해서는 천사들에 이렇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그랬고요. 부자에 대해서는 장사됨에 곧 음부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부자는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도 어쩌면 인정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인정하든 안 하든 죽었어요. 거지도 죽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거지는 죽어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그 다음에 부자는 장사됨에 곧 음부에 들어갔다. 이게 무슨 말씀이래요? 사후의 세계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뒤에 반드시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모든 인생들에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요, 사람이 한번 죽은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바요, 그 뒤에 보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거기도 역시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 세계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무신론자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 그런데 그건 당신의 생각이에요. 그건 당신들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계세요. 객관적인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은 계시다예요. 주관적인 자기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은 안 계시다예요. 그거 상관없어요. 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태양은 없어요.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태양은 있는 거예요. 아유, 해는 안 떠요. 아무리 본인의 생각을 말해도 태양은 어김없이 떠올라 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으면 끝입니다. 우리가 죽은 뒤에 뭘 알겠습니까? 그렇게 말해도 분명히 성경은 사후의 세계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있습니다. 예. 네. 우리가 간혹 이렇게 보면요,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보면 그거를 임사체험이라고 해요. 죽음 경험, 임사체험.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임사체험을 하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많아요. 죽었다 사는 사람. 그리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임사체험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똑같아요. 똑같아요. 죽은 후에 자기의 몸이, 예, 안 믿는 사람이 임사체험도 얘기도 들어봐야 돼요. 그런데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니까. 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에 자기 영이 빠져나가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의 시체는 여기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했대요. 나 죽은 게 아니라고, 나 여기 있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왜죠? 여기는 지금 영의 세계에 있는 거고 여기는 육의 세계에 있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의 체험에서도 똑같은 경험을 얘기하고, 믿는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도 똑같이 공통점이 뭐냐면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 세계가 있더라 이런 거예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요, 그래서 누가 돌아가시면,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다 병원 장례식장, 이런 장례식장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 보면요, 그 입구에다가 이렇게 그 이만한 상을 놔요. 그리고 막걸리 잔하고 그 다음에 밥 한 술 이렇게 한 그릇 떠놓고 국 떠놓고 수저 이렇게 놓습니다. 그 이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 이거는 저승사자야, 저승사자 밥이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예수 안 믿었거든요. 예수 믿은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저승사란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성경적이에요. 저승, 성경과 그 표현이 달라서 그렇지 그 지옥이거든요. 임사체험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죽는 순간 누군가가 자기를 막 끌어간대. 막 시커먼 옷을 입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끌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저는 이제 목회를 오래 했기 때문에 임종을 많이 지켜봤어요. 임종. 목사들은, 목회자들은요, 가족들도 못 들어가는데 목회자는 들어갈 수 있어요. 가운 입고 들어가요. 그래서 임종할 때 보면요, 예수를 믿다 죽는 분들은요, 굉장히 편안히 주무시는 것처럼 아주 편안히 숨을 쫙 거둬요. 그런데 옛날에 여호할 때도 봤는데요, 이 안 믿다 죽는 사람들은 거의 똑같아요. 팍 아등바등. 그러다 나중에 딱 숨이 끊어졌고 얼마 있다 보니까 막 이게 이렇게 틀어져 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애쓰다가. 그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여호할 때 보면요, 조금 징그러운 얘기긴 한데 칼로 이러고 죽는다니까요. 그럼 이거 여호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칼로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찢고서 이렇게 쭉 펴면 뼈가 우드득 하고 펴져요. 그리고 이렇게 묶는다니까요. 저는 임종을 많이 봤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거는 지옥의 사자들이 와서 끌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안 가려고 아등바등 애를 쓰다가 그렇게 그냥 그런 거.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요, 굉장히 편안하게 가세요. 이렇게 보면 대부분이 다 주무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만져보면, 그 시신을 만져보면 주무시는 것 같아요. 아주 편안하게. 왜 그럴까요? 여기 보면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천사들의 받들려 천국으로 간 거다. 자,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죽음 사후의 세계는 분명히 있어요. 부자가 간 곳은 조금 이따 보겠지만 지옥이라, 음부라 그랬어요. 여기 거기 나사로가 간 곳은, 거기 보면 천사가, 저거 사실이에요. 그림을 누가 그렸지만 사파로 그린 거지만 저게 사실이에요. 천사들에 이끌려, 천사들에게 이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다음 그림. 네, 이렇게 보세요. 거지 나사로가 간 곳을 우리가 음부, 천국이다, 낙원이다, 아브라함의 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부자가 간 곳을 음부라.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품, 이건 낙원, 패러다이스고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 그랬어요. 음부, 여기 보면 음부에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그 음부는 지옥이다, 또는 그곳을 불못이다, 꺼지지 않는 불이다, 영원한 불이다, 영원한 불못이다 그래요. 그래, eternal fire라 그래요. 영원한 불. 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들이 태어나면 첫 번째 ugly truth가, 불편한 진리가 뭐냐면 뭐예요? 반드시 죽어요. 사람 다 죽어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둘 중에 하나 가야 돼요. 이 도를 그렇게 오래 해요. 아, 장례식장에서 무슨 기도를 오래 합니까? 이미 죽은 사람이 천국 갑니까? 이미 죽었는데, 믿었으면 천국이고 안 믿었으면 지옥인데 죽은 사람 앞에 왜 기도를 오래 하냐고요. 기도를 뭐 한 시간 반, 두 시간 하는 거. 그래, 가만히 들어봤으니까 무슨 기도를 하나 그랬더니 뭐 하면서 우리 누구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소서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제가 아이고, 이거 아닌데 어찌 성경에 그런 교리가 없어요. 중간 지대는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자, 그러면 천국이 어디냐, 이거 알아봐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 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천국부터 먼저 봐야 되겠죠? 천국이 어디냐? 우리가 갈 곳이니까 먼저 봐야 되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거다 줄고세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뭐냐? 이게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그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계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다 타락해버렸어요. 네. 그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또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뭐예요? 다 지나갔어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 거기는 죽는 것이 없어요. 아픈 것도 없어요. 예, 네, 여러분 거기 질병도 없습니다. 백신 맞을 필요도 없어요. 거기는 뭐 디스크도 없습니다. 고혈압도 없습니다. 당뇨도 없습니다. 목사님 왜 그 얘기를 합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근데 거기는 그런 게 없대 이게. 그런 게 없어요. 슬픔도 없어요. 그 다음 보세요. 또 이 5절입니다. 21장 5절 시작.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22장으로 갑니다. 22장 3절 4절 5절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4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 보셨어요? 예수님 본 적 없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거지 우리가 언제 예수님 보셨어요? 성경이 증거한 그 예수님 우리가 믿는 거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날은요 직접 보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보고 싶잖아요. 여기 그 말이잖아요. 그날에 너희가 볼터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할 것이다. 할렐루야. 별로 기대가 안 되는가 봐. 아파트 때문에 그렇죠. 아파트 그거 올랐는데 어떡할까.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그거보다 훨씬 좋아요. 성경에 보면 맨션. 이 우리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맨션 빌라란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빌라에 살거든요. 근데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빌라가 제일 싸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원래 빌라는요 대저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건축업자들이 이름을 잘못 줬어요. 빌라 맨션 이게 성경에 보면요 아주 큰 대저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인도의 뉴델리에 목사님 댁에 한번 갔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잘 사는 걸 처음 봤어요. 예. 네. 기가 팍 죽더라고요. 야, 인도는 가난한 줄 알았는데, 아니, 이렇게 세계 뭐 몇 대 빈국 중에 하나니 인도의 목사님이 이렇게 잘 살다니. 와, 집이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얼마나 큰지 몰라. 이 대문에서부터 그 메인, 본체까지 들어가는데 한참 걸어 들어가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직접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엄청난 그 나라에 사는 것입니다. 이 땅의 걸 가지고 너무 그렇게 그냥 집착하지 마세요. 아멘. 그 뒤에 보세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아파트 때문에 그렇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그 다음에 5절입니다. 22장 5절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으로 탈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갈 곳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옥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랬죠? 오늘 본문에 부자는 죽어 음부에 갔다는데 음부 저기 보세요. 음부라고도 하고 혈 지옥이라고도 하고 불못. 예. 아, 이거 참. 그 그림 보세요, 그림. 불못이네, 불못. 분명히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벌어지도 구더기도 죽지 않는, 타지 않는 그런 불못이에요. 여러분, 이 물이 끓는 온도가 100도죠? 그리고 쇠가 녹는 온도가 1200도입니다. 그래도 풀무불이요. 풀무불이 1200도 정도 돼요. 근데 저불은요. 지옥불은 저거는 천도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에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제가 볼 때 천도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할 거. 근데 안 죽어요. 차라리 그 불못 속에서 죽으면 좋은데 안 죽어요. 안 죽고 계속 영원히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영원히 거기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8장입니다. 8장 전에 3장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 손에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어디다 들고 놓으세요. 꺼지지 않는 불.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런 불. 안 꺼지. 그 다음에 18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고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어디에? 불에 들어가는. 이거 지옥이거든요. 영원한. 차라리 내 손과 발이 범죄하거든 다 잘라버려. 차라리 그거 없이 영원한 지옥불에 다른 그거 다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거 없이 천국 가는 게 나아. 그런 얘기죠. 자, 마가복음 9장으로 갑니다. 여긴 더 리얼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자, 마가복음 9장 43절. 9장 43, 시작.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여기는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꺼지지 않는, 아까는 영원한 불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라 그랬냐면 지옥. 꺼지지 않는 불. 지옥 곧 그 말이에요.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게. 그 다음에 9장 밑으로 쭉 가서 48절입니다. 거기는. 거기가 어디야? 지옥. 지옥은 시작.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뭐치듯 소금치듯. 아이고 여러분, 소금 우리가 이렇게 상처 났을 때 소금을 이렇게 바르잖아요. 막 따가워요. 따가워. 우리가 미꾸라지를 이렇게 그 소금에 절이잖아요. 그 미꾸라지를 그릇에 넣고 소금을 넣으면요, 미꾸라지들이 그 염분 때문에 짜가지고 따가워가지고 탁탁탁탁탁 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지옥이 불로 소금 치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에? 차라리 그 불에서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차라리 죽으면. 차라리 죽으면 끝나니까. 근데 끝이 안 나는 거라 이게. 영원토록 그 불모 속에서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타는 거예요. 예, 죽지도 않고. 그 고통이 얼마나 커요? 자, 누가복음 16장. 그때 부자가 한 말을 보세요. 부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부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23절,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 시작.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곳 불꽃 가운데서 뭐 한다 그래요? 고민. 이 고민이란 말은요, 여러 가지 단어를 쓰는데, 어떤 성경에서는 agony라고 써요, agony. A-G-O-N-Y. agony란 말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갈등하며, 후회하며, 마음으로, 육적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agony, 그럽니다. 거기 보니까, 나는 이 불꽃 가운데서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가 지금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막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내 혀에 내가 이 불꽃 가운데 너무너무 갈등하고 고통하고 후회하고 괴로운데 평상시에는 쳐다보지도 않았던 그 나사로의 손 얼마나 더럽겠어요. 평상시는 그 병들고 거진데 손이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나사로의 손에 뭐 한 방울만?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단칼에 거부됩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거기는 더 이상 긍휼이 없어요. 지옥은 긍휼이 없는 세계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잘 오셨어요. 이 말씀,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뭐 예수 믿고 잘 살고 잘 먹고, 이건 진짜 복음이 아니에요. 진짜 복음은 이겁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복음은 복음이지만 두 번째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가 예수 믿고 지옥 갈 사람이었는데 내가 천국으로 가게 됐다.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 한국교회가 복음이 퇴색됐어요. 천국과 지옥 얘기는 안 하고요.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이거 억울한 거 아니에요? 불편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하니까 이거는 싹 덮어두고 말해요. 이거 얘기 안 하고 뭐 예수 믿고 막 그냥 뭐 편하게 살고 병고침 받고 아 뭐 이런 얘기. 그게 복음의 본질입니까? 예수 믿고 병고침 받는 게 복음의 본질입니까? 우리 아파도 예수 믿잖아요. 병들어도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고 부자 되는 게 복음의 본질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건 샤머니즘이잖아요. 이 얘기를 왜 안 하냐고요. 여러분, 조금 불편해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가? 우리에게는 아무런 결정권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경험이 많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내가 아무리 잘생기고 예뻐도 천국과 지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내가 선행을 해야 되는가? 선행도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게 아니고 당연한 위치, 그건 당연한 이치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그건 누가 정하냐? 우리는 못 정합니다. 우리는 못 정해요. 내가 그걸 선택할 수가 없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건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심판주이신 하나님이 딱 결정해. 너는 천국, 너는 지옥. 너는 천국, 너는 지옥. 그런 거예요. 순간에. 그래서 제가 이미 끝나신 거예요. 돌아가시면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이미 다 끝났어요. 다시 기회가 안 와요.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빠지면 안 돼요. 3탄까지 다 들어야 됩니다. 그 기준이 뭐냐?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여기에 달려있어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 착하게 산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으면 그거 악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거를 에고 에미 그래요. 히브리 말, 아, 헬라 말로 에고 에미. 나는 뭐다? I am. 우리가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직접 말씀하기를 I am.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에고 에미. 에고 에미. 나는 뭐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영어 성경은 I am the truth, I am the way, I am the life. 세 번 똑같이 I am, I am, I am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길이야. 나는 생명이야. 나는 진리야. 그리고 말씀하기를 without me, 나를 빼놓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 그런 뜻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구도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1장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누구 하는 자? 믿고 영접.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믿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자, 3장,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한 말씀이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를 믿는 자마다, 반대로 뭐예요? 안 믿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이외에도 많은데요.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의 결단이에요. 결단. 하나님이 정하시는 원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설교하기를 이 천하 인간에게, 이 천하 인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간혹 보면요, 우리가 그분들을 뭐라 그러냐면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 그건 이단이고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그건 사이비입니다. 교회 밖에 구원은, 예수님 밖에 구원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또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속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아, 그럼 제가 예수 믿지 안 믿습니까? 아닙니다. Non-Christian in the church.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아, 그게 무슨 말씀이래요? 거듭나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내가 선한 일을 할까요? 왜 나를 선하다고 그러냐?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이고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느니라. 그럼 제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요, Are you Christian? 이렇게 안 물어봐요. 진짜 크리스찬들은 Are you born again Christian?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은 거듭난 크리스찬이세요? Or not? 아닙니까? 거듭난 크리스찬입니까? 아니면 거듭나지 않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그냥 Sunday Christian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Sunday Christian들이 많아요. 아직도 born again 하지 못하고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이런 분들이 많아요. 도널드 맥게브런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 성장학자는 그래서 자기가 인도에서 16년 동안 선교하고 그리고 와서 책을 썼어요. 자기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데이터 내가지고 책을 썼어요. 그분이 한 얘기가 전 세계 25%만 크리스찬이다. 전 세계 인구 중에 25%, 굉장히 많이 잡은 거예요. 전 세계 인구의 25%, 우리가 보통요,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너무 몰라도 너무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상식도 알아야 돼요. 누가 물어보면 아 그런 거구나, 누가 얘기하면 아 그런 거, 그런 것도 알아야지. 물으면 안 되잖아요. 누가 얘기하는데 못 알아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복음화된 나라, 예, 그리고 복음화되지 않은 나라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화된 나라를 rich people, 복음화된 국가, rich. 복음화되지 않은 것을 unrich. rich people이란 말은 복음화된 나라의 백성들을 얘기하는데 그게 전체 국민의 25%예요. 전 국민의 25%가 예수를 믿으면 그 나라는 복음화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25% 가까이 됩니다. 원래 25% 가까이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 100만 명 떠났대요. 이단들 때문에 한 100만 명, 한 150만 명 떠났대요. 그리고 여기저기 떠도는 가난한 people, 크리스찬. 이 떠도는 크리스찬들이 100만 명이래요. 1200만 명 중에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떠돌이 크리스찬들, 또 이단에 빠진 사람들 한 350만 명이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실제로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우리 크리스찬의 수가요, 850만에서 900만입니다. 900만 중에 1000만으로 보고 1000만 중에 지금 20% 정도는 그래도 크리스찬이에요. 우리나라는요, 4명 중에 1명이 크리스찬입니다. 어디 가서 예수 믿는 얘기 안 하면요, 지금은 왕따당해요. 옛날하고 틀려요. 어디든지
뭐 청계에도 있고 뭐 또 저 정치계에도 있고 또 사업하는 분들도 있고 어디든지 가면 25%가 4명 중에 한 명이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요.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가서 왕따 당합니다. 예, 중요한 거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시급하고 다급한 문제가 뭐냐?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예요. 가장 시급한 문제가 예수 믿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수 잘 믿어야 돼. 잘 믿어요. 눈 뜨세요. 잘 믿어야 돼. 예수 정신 차려야 돼요. 코로나 전염병 사태가 와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자꾸 뒷걸음질, 침륜에 빠지고 있는데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럴 때일수록 더 깨워서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모르는데 더 예배드리고 더 기도하고 우리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 잘 준수해가면서 우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1부, 2부 안 되면 3부, 4부 해서라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예요. 가장 시급한 문제. 우리는 본질이 아닌, 이게 본질이거든요.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눈이 가려워져가지고 본질은 놓쳐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막 이러고 있다고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신지 생각해야 돼. 정말 내 안에 인격적이신 예수님, 정말 그 예수님을 나는 정말 나의 구주로 영접했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라고 말씀했어요. 그 예수님을 나는 영접했는가? 나는 크리스찬인 척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 믿는 척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믿어야 돼. 잘 믿어야 돼. 똑바로 믿어야 돼. 아멘. 지금 저를 욕할 사람이 많은데 괜찮아요. 하나님이 저를 지금 굉장히 칭찬하고 계세요. 야, 김 목사, 내 마음에 쏙 돈다. 여러분 저를 욕하죠, 지금. 욕할 사람 없나요? 일부 예배 끝나고 목양실에 딱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제 머리를 막 쓰다듬으시는 것 같아요. 김 목사, 너 오늘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억울해하니까, 이거 불편한 진리니까, 억울해도 이게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보고, 야, 김 목사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그건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었어. 막 이러는 거야. 그 제 생각입니다. 주관적인 체험이고, 그거 진짜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저를 막 기뻐. 지금도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 그 말은 나도 할 수 있지. 중요한 것은 번호긴 했습니까? 거듭났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꼭 물어보세요. 제가 이 미국 같은 데 가면 미국 친구들 많이 만나잖아요. 예. 저는 미국이 제 2고향 같아요. 참 친구들이 많아요. 그 물어보면 꼭 물어봐. 그 사람들이 당신 복수한테 물어봐요. 기분 나쁘게. 근데 기분 나쁠 거 없어요. Are you born again? Are you born again Christian? 당신 거듭난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물어봐요. 기분 나쁠 거 없어요. 나를 다시 돌아봐야 돼요. 정말 나는 거듭났는가? 지금 내가 죽으면, 지금 내 생명이 지금 여기서 끝난다면 나는 천국 갈 수 있는가?